은혜쌤과 함께하는 Back to Basic. 자,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 도형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예요. 구조란 뭐고, 어떻게 작용하고, 어떻게 평면에 표현해야 할지 이 3차원 기본 형태로 구조를 잡는 건데요. 왜냐하면 그게 복잡한 모양보다 상상하기 쉬우니까요. 자, 이제 세 가지 중 우리가 그리는 모양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으로 골라서 한번 그려볼게요. 분은 톤이 없으면 그냥 2차원 평평한 동그라미로 보여요. 형태와 공간 안에서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안 주고 있죠. 원톤 그리기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. 각도랑 길이와 너비를 찾아주고 이제 윤곽을 나타낼 건데요. 위로 올려다보는지 내려다보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인지 잘 생각해봐요. 생각하셔야 해요. 그걸 기반으로 위아래 타원을 추가를 해주세요. 타원을 그릴 때는 축과 직각이 되도록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. 자동차를 예로 들면 이 차 바퀴는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자동차 바퀴의 축이랑 수직이에요. 이걸 꼭 기억해주세요.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쪽 끝을 둥글게 그려야 한다는 건데요. 모서리를 감싸듯 그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자, 이번에 박스 그리기인데요. 어떤 각도에서 3D 박스를 상상해서 그릴 수 있어야 해요. 박스의 모서리가 수평선상의 한 소실점으로 모여질 건데요. 꿀팁을 가르쳐 줄게요. 박스의 어떤 면을 보는지 상상하는 거예요. 한 개 또는 두 개에서 세 개 면을 볼 건데요. 어때요? 머릿속에서 구조가 입체로 자유자재로 떠오르나요? 만약에 잘 안 된다면 계속 상상해 보세요. 쌤 강의를 보면서 계속 상상해 보세요. 그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은혜쌤의 Back to Basic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